관절이 망가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이 무릎 관절이 망가져서 뭐 염증에 통증까지 생기는 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는 이유가 과도하게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이 뼈와 뼈 사이의 연골, 특히 무릎 쪽의 연골이 망가졌기 때문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정상 연골은 땅 달걀처럼 굉장히 매끈한 연골이 관찰이 되죠. 네. 하지만은 퇴행성 연골인 경우는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찢어지고 마찰되고 이게 약간 느낌이 너덜너덜해졌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 보니까 연골 나갔을 때 뼈와 뼈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도 난다. 아우. 소리가 나죠. 관절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완화시켜주는 그 부분이 없어서서 맞아요.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꼭 양반다리 뭐 무릎 구부렸을 때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냥 서 있을 때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서 있을 때도요. 네. 뭐 특별히 어디 부딪힌 데도 없고 외상도 없는데도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열감이 있다거나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면 내가 이게 관절염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의심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관절염의 이 발생 추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국내의 발생 건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50세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두 배가량 더 높게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에 여성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김민정 선생님 같은 경우죠. 이렇게 어머니가 관절염 있으시고 네. 이런 경우라면은 관절염에 나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5배가 더 높습니다. 5배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50대 이상의 여성이면서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무릎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좀 망가지는 걸 미리 알 방법은 네. 없어요? 미리 알 방법.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통각 세포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골 손상이 심해져야지, 그러니까 많이 망가져야지 그때부터 이제 뼈끼리 부딪혀야지 그때부터 그때는 통증이 생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 근데 이미 늦었어. 늦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이 어느 정도일까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실래요? 화면 보시면은 통증 지수라고 이 주관적인 통증을 10점 만점으로 객관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주사 맞을 때 그 따끔한 정도를 한 3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치통 있을 때 한 4.5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통증의 대명사죠. 출산. 7.5점. 그다음에 8점 이상인 경우에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그렇구나. 정도의 통증을 우리가 8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의 통증 수치는 한 몇 점 정도일까요? 6에서 오지 않을까요? 6에서. 6 정도.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65세 이상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약 한 7점 정도. 네. 아프시구나. 그러니까 거의 뭐 아기 낳는 통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통증에 장기간 노출되니까 여러 가지 활동 제한도 있고 뭐 우울도 해지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